부산 해운대가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 시범 실시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해운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전성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물 인터넷을 설명한 그래픽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집이 저절로 거주자를 인식합니다.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음악과 조명을 켭니다. 피곤할 때는 몸에 착용한 센서가 혈압과 맥박도 체크해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사물 인터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say, pick me up into my gear S, and when I arrive to my door, my car is ready and waiting for me. How cool is that, right? 이 같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부산 해운대에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센텀시티에 도착하기 전에 센텀시티 안에 어느 주차장에 얼마만큼의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집니다. 당장 올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 손목에 센서를 착용시키고 부모의 휴대전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미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수욕장에 드론을 띄워 해파리나 적조, 이안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부모가 교통신호를 하는 것도 차단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바뀝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이론을 그 테스트베드에서 여기서 서비스 실증 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검증이 되면은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스마트 도시 시범 실시 사업에 선정돼 SKT, 시스코와 함께 2019년까지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KNN 전송호입니다.